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일본 홋카이도가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봤듯이 미국의 알래스카하고 샌안드레아스 남미에서 치고 올라오는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7일, 00시 15분경에 우라카와 해변에서 지금 4.1이면 강진입니다. 4.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전원의 깊이는 80km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우라카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 7일 날 우라카와에서 4.1인데 보시면은 여기 우라카와에서 4월 15일 저녁 8시 24분경에도 같은 우라카와에서 4.2 역시 강진이 있었고, 진원의 깊이는 70km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홋카이도에서, 아키타하고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강진이 이제, 지진 해일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줬다고 동의하네요. 강원도 쪽에 말씀드렸었죠. 홋카이도와 이 아오모리 쪽, 그다음에 그 아키타 쪽은 굉장히 저희한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5월 7일, 오늘 이 지진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한번 5월 7일 전 세계에 한번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알래스카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알류산 열도를 타고서 캄차카를 타고 지금 재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래스카와 그리고 미국 쪽의 샌 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이쪽하고 수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쿠릴 열도와 캄차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팬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의 쿠릴과 캄차카, 그다음에 알래스카, 그다음에 미국의 샌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쪽에서 계속해서 이 재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재팬을 향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남미 쪽도 보시면은. 중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계속 이 많은 계속해서 지금 지진들이 발생이 되면서 일본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 보시면은 홋카이도죠? 시즌아이 여기는 미국의 USGS입니다. 아까 저희가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은 일본의 기상청이고 따라서 우라카와 앞바다의 지진은 여기 시즌아이도 여기도 홋카이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얘기를 한까 우라카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즌아이 후르카와주에서 4.3이죠. 아까는 좀 전에 우리 봤을 땐 4.1이었죠. 근데 USGS에서는 4.3으로 좀더 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전에 4.1이었죠. 근데 그 USGS에서는 지금 4.3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홋카이도 쪽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떠한 대지진이 이 홋카이도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홋카이도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